자, 이번 시간은 주택조합에 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가? 1번은 직장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설립 신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적이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되는 직장주택 조합은 설립과 관련해서는 인가가 아니고 시장구수청자한테 신고하는 신고사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구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2번은 행정절차와 관련해서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인가받은 이후 인가받은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또는 조합 자체 해산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도 인가받은 사항이 변경되거나 해산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설립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시장구수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은 조합의 이제 조합원 수와 관련된 내용이고,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일단 건설예정세조서에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 이제 건설예정세대수가 200세대인 경우 이때 이제 조합원과 관련해서는 100명 이상 조합원을 확보해야 되고, 또한 최소 조합원 이름과 관련해서는 20명 이상 조합원을 이제 두어야 된 조합원을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조합원의 이제 자격,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가 이제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조합 설립과 관련된 인가 신청입니다. 인가 신청일부터 완공이 돼서 입주할 수 있는 입주 가능일까지 입주 예정일까지 조합원의 이제 자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립과 관련해서 인가일이 아니고 인가신청일부터 입주 예정일까지 이와 같은 이제 조합원 자격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보시면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면 조합 설립 인가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이야 된다 기능인데, 설립인가일이 아니고 설립인가 신청입니다.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시장구수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 따른 명령 처분에 위반한 때는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기능인데,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설립인가 취소할 수 있다. 인가 취소 자체가 기속 처분이 아니고 재량 처분입니다. 자, 그 다음 23번 문제,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1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 그리고 조합 설립 신청일 현재 해당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머리 주택 조합의 조합원 자격. 리머리 주택 조합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이때 이제 설립되는 조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자, 그리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할 때 복리시설, 즉 단지 내 상가 등을 함께 리모델링 할 때는 복리시설의 소유자도 가까이 이제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설이 된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는 이때는 해당되는 이제 공동주택의 소유자. 자, 소유자가 가까이 이제 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의 임차인. 임차인 자체는 뭐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조합원 자격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뭐 리모델링 주택에 뭐 6개월 이상 뭐 거주한 임차인 중 기대인데 뭐 임차인과 관련해서는 조합원 자격 일단 허용 안 된다. 그래서 1번 뭐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2번은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해서 인가 신청할 때 뭐 대상 토지와 관련해서 뭐 사용 권한하고 그다음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뭐 소유권하고 사용 권한 확보는 지역 주택 조합하고 직장 주택 조합. 자, 두 가지는 이제 설립 인가 신청할 때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에 주택을 건설할 대지와 관련해서 대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이때 이제 주택 건설할 대지, 확보와 관련된, 뭐, 증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을 건설할 대지를 확보를 해야 되고, 자, 이건 이제 확보와 관련해서는, 사용 권한을 확보하는 거하고, 그 다음, 대상 대지에 토지와 관련해서 소유권 확보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 권한과 관련해서는 80% 이상 확보해야 되고,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15% 이상 각각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번과 관련해서는 뭐 관련된 내용,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일단 조합원과 관련해서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공동주택,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자, 주택을 말하고 이와 같은 이제 주택이 매매 등에 의해서 처분이 됐다. 그러면 이때는 양수인, 즉 매수인은 취득하게 되면 해당된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는 동의를 한 걸로 의제, 즉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주택조합원이 직장주택조합원이 설립 인가받은 이후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의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 뭐 충원이라든지 추가 모집에 따른 변경입니다. 변경 인가와 관련된 신청이고, 자, 이때 이제 변경 인가와 관련된 신청은 해당되는 이제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신청하기 전까지 설립 인가와 관련해서 변경 인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5번은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조합원의 이제 자격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인을 기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합원 추가로 이제 모집했을 때 뭐 자격 자격과 관해서 자격 판단하는 시기입니다. 뭐 여기서 이제 자격은 무주택자냐 아니면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냐 뭐 이와 관련된 자격을 판단하는 시기고 이때 이제 판단 시기와 관련해서는 공평성을 위해서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된 인가 신청일을 기준해서 각각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충원시 또는 추가 모집시가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신청일 기준해서 각각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4번하고 5번 뭐 각각 이제 관련된 내용 같이 이제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4번 문제 뭐 22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그래서 1번 구민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대했죠. 그 이때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게 아니고 이때는 신고. 자,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 구분이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 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산 또는 인가받은 사항이 변경이 됐다. 여기 두 가지도 절차 똑같이 시장군수구청장에 뭘 받아야 되냐. 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가사항이다. 그래서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조합의 이제 임원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임원이 선임이 된 시점부터 당연 퇴직에 따라 퇴직일까지 자 여기 해당되는 기간 동안 했던 행위와 관련해서 자 여기 이제 행위의 효력 자 이게 상실되냐 그 내용인데 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돼서 뭐 당연 퇴직한다 하더라도 선임된 이후 퇴직 전까지 행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효력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효력이 상실된 것 아니죠. 자, 그래서 뭐 3번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기대했는데 상실한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이제 책임을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그 부분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4번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중단하거나 그 다음에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서는 자 이때는 이제 미리 모집과 관련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고 이때 이제 모집과 관련해서는 원칙은 공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공개 모집을 한다는 건 모집과 관련된 사항을 뭐 일간신문에 이제 공고하거나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는 방식에서 하는 게 공개 모집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나 있는 것처럼
결혼이 발생해서 충혼을 하거나 공개 모집에 따라 조화운이 이제 미달이 된 경우, 이때 재모집할 때. 자, 이와 통해 이제 모집과 관련해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공개 모집이 아니고 선착순의 모집. 자,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지금 여기 뭐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니까 예외입니다. 그래서 모집에 따른 신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모집도 공개 모집이 아니고 선착순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의 나이는 1000명, 그럼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조화운이 무자격자로 판명이 되어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결혼 범위에서 조화운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의 조화운 자격 충족 여부 판단은 해당 조합 설립인과 신청일을 기준한다. 그래서 이분이죠. 판단, 자기의 이제 판단 시기는 여기 두 가지 해당되냐. 이거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5번 문제. 25번 문제 보시면 주택조합 구성원 자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직장주택조합의 이제 구성원, 즉 조합원의 이제 자격, 일단 동일한 특별시 강시 시군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 그게 이제 직장주택조합의 구성원 자격입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지역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조합원이 학정 판결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원을 교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합원은 일단 충원이나 교체 등과 관련해서는 자월치가 설립 인가 받은 이외에는 원칙은 하지 못한다. 자, 이게 이제 법에서 금지사항입니다. 근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되는 이제 조합원, 충원이나 교체,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자격, 여기 다섯 가지 사유 중에서 해당되는 조합원이 해당된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뭐 여기서 자격이란 건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한 세대에 주의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조합원 자격입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상실했다. 그럼 이때는 대상 조합원과 관련해서 결혼이 발생한 조합원 충원이나 교체하는 것, 이게 다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이제 그분이 이제 틀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지역 내 거주하는 자는 뭐 지역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지역 주택 조합원은 거주 요건, 이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투기관리지구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뭐 지역 주택 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 이때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기대했는데, 주택법의 명문시정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5번은 조합원의 이제 자격, 이 부분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한 세대주, 즉 무주택 한 채 소유한 세대주가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문제.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을 충원 또는 추가 모집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은 뭐 추가 모집과 관련된 내용이고, 추가 모집은 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모집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 이제 절차상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 추가 모집과 관련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 경우고, 그 다음에 2번 투기관리 시구의 지정 그리고 전매행위 제한 규정에 의해서 전매가 금지가 된 경우 기대인데, 이때는 충원 등과 관련해서 충원이나 또는 교체 뭐 이와 관련해서 각각 제외되는 경우다. 자 그래서 뭐 양도 양수에 따른 뭐 교체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각각 교체할 수 있는 교체인 그와 같은 이제 상황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휴화운의 탈퇴 등으로 휴화운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탈퇴라든지 뭐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이 돼서 충원 등을 하고자 한다. 이때는 그와 같은 사유에서 주한 수가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일 때만 충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은 무자격자로 판명이 되어 충원할 때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 상실에 따라 충원할 때, 그 다음 이제 5번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또는 판결이 된 경우, 판결 등에 의해서 변경된 경우다. 근데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뭐 구에 나 있는 것처럼 뭐 투기가일 지구의 지정 또는 전매 이런 경우에는 양도 증여 뭐 이런 부분이 각각 제한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7번 문제가 24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27번 보시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A지역주택조합은 공개모집으로 조합원, 갑 등을 모집하여 관할 시장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였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나 있는 설명은 주택조합의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 대행과 관련해서 조합 업무와 관련해서 대행. 자, 대행과 관련된 요건입니다. 10억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보유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인중개업자는 A지역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합 업무와 관련해서 대행과 관련해서 조건은 법인일 때는 자본금 5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과 관련해서는 자산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 나 있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억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관할 시장에 설립 인가가 있은 이후 갑은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 탈퇴와 관련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설립 인가 받은 이유라 하더라도 조합 탈퇴와 관련해서는 뭐 자유의사에 의해서 각각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조합 탈퇴 자유 탈퇴와 관련해서는 뭐 자기의사에서 탈퇴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 자, 그 다음 이제 3번 공개 모집 이후 갑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충원하는 경우 A지역 주택조합원 관할 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충원이라든지 또는 교체 또는 모집과 관련해서 미달이 되고 다시 재모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 이때는 모집과 관련해서 뭐 시장 구수청장한테 신고하지 않고
공개 모집이 아니고 선착순 방법에 의해서 각각 모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3번은 지금 이와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3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4번, A지역 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을 조합가입 신청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 가입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본과 관련해서 보관은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그건 이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의 사망으로 A지역 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기대했는데 요건 갖춘 거와 관련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규나도록 되어 있죠. 그에 보면 이제 인가일 라인인데 그러면 이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도 뭐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이고 A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으로 주택조합 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하고자 한다. 주택법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는 공인중개사업법 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로서 법인이 아니며 뭐 중개업 외 다른 업은 겸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수행하여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법률상 주택조합 업무와 관련해서 자금의 보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신탁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행자 자체는 뭐 자금의 보관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신탁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A는 10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대행과 관련해서 법인인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이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죠. 지금 A는 뭐 개인이니까 10억 원 이상 뭐 2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업무 대행을 수임한 A는 업무 실적 보고서를 해당 분기 발일 기대인데 해당 분기 받아 제출을 시장 구속청장한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제출은 조합 자체 또는 조합 발기인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합 시장 군수청장한테 제안한 게 아니고 조합 자체 또는 조합 발기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A가 주택조합 발기인인 경우 자신의 기책 사유로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때를 하더라도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다 기대인데 당연히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발기인과 A는 주택조합이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표준 업무 대행 계획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 업무 대행 계획서 자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작성 보급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성 보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그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9번 문제,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7회 때 시험 문제입니다. 1번 나와 있는 내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동의하지 아니한 자, 즉 찬성하지 아니한 자와 관련해서는 조합이 부동의한 자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공동주택 매도와 관련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2번 지역이나 지역 주택 조합이나 직장 주택 조합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자 토지 등을 매각할 때 주택 조합을 건설하는 조합에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이때는 신고사항.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조합이 주택법 또는 주택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때는 시장구두청장은 각각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주택조합과 관련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자, 이때는 이제 감사 결과와 관련된, 감사 결과, 보고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감사 실시한 자는 시장군수구청장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주택조합에,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각각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 그게 시도지사한테는 통보하는 게 아니고, 시장구청장한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는, 주택조합에 대한 회계 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시장구청장은, 주택조합이나 구성원이, 뭐, 주택법이나 그 밖의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은,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실시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이내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사업계획 승인 얻은 날로부터 1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개월이 아니고 3개월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주택조합과 관련해서 주택의 건설이 끝나면 사용검사나 또는 사용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때는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과 관련해서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경과 규정이 없습니다. 사용검사나 또는 사용승인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각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하고 3번, 이거 두 가지 비교해서 잘 봐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앞에서 봤던 내용이고, 뭐, 5번은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결과 통보가 있게 되면, 시장구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뭐 인터넷 등에 각각 게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